이슈를 가장 발빠르게 만나는 시간이죠. IT 브리핑 양기훈 기자, 채널 IT 양기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한 명의 네. 양 기자입니다. 네. 그러게요. 붙어있습니다, 지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 텐데요. 네. 이 경쟁 관계였던 애플과 구글이 잠시 손을 잡았다고요? 네,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적과의 동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이 현재 파산 보호 신청 중인 코닥의 핵심 특허를 공동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텔렉츄얼 벤처스와 RPX 각각 애플과 구글을 앞세운 회사들이죠. 이들 회사가 이끄는 컨소시엄이 코닥의 특허를 인수하는 대가로 5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인수했다는 그 코닥의 특허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네, 미국의 이스트만 코닥, 뭐 세계 최대 필름 제조업체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인수한 코닥의 특허는 카메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캡처 기술과 이미징 관련 청백역의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이번 코닥 특허 인수를 위해 사전 움직임이 또 감지가 됐었나요? 네, 이번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에는 애플, 구글, 리서치 인모션, 뭐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굉장히 쟁쟁한 기업들이 속해져 있는데요. 네. 흥미로운 점은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도 이 같은 소속의 이 그룹에 속해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연합군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 이제 구글을 중심으로 한 뭐 삼성전자, HTC 같은 이 안드로이드 진영이 서로 또 결속을 다지면서 이 코닥의 특허 인수를 위한 경쟁에 발벗고 나섰는데요. 서로 대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난 7월까지 애플과 구글은 이 코닥의 특허권을 사들이기 위해서 각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경쟁을 펼치다가 최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닥의 입장은 또 과연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코닥이 뭐 1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뭐 워낙 이 개인용 소형 카메라 발명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꾼 획기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최근 10년간 소비자들이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시작했습니다. 네. 이 업계 전문가들은 코닥이 이번 디지털 이미징 특허의 감정가를 처음에 너무 높게 설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가 이 현실적으로 이 가격을 낮추면서 협상이 성사됐는데요. 네. 이번 특허 매각으로 코닥은 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제공받아 이 부채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코닥이 나름의 돌파구를 찾은 건지 앞으로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지난 1월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던 코닥은 내년 상반기 파산 보호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번 특허 매각과 더불어서 인력을 조금 감원을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 중심으로 갔던 이 판매 전략을 점차 이 상업용 디지털 프린팅 상업 부분으로 조금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코닥 대변인 크리스 베론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코닥은 이외에도 9,6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또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9,600여 개. 대단하죠? 네, 정말 상당한 숫자네요. 네. 그런데 또 그런 가운데 애플의 핵심 특허가 무효 판정을 또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 이 핀치 투줌이라는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핀치 투줌 특허는 손가락의 멀티터치로 화면을 크게 하는 기술인데요. 이는 삼성이 지난 8월 미국 법원으로부터 침해 혐의를 받았던 특허 중 하나여서 향후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배상액의 규모, 뭐 조정될 기미가 보일까요? 네, 이번 미국 특허청의 판단은 내년 초에 있을 법원 최종 판결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배상액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졌고요. 삼성전자 측은 좀 고무된 반응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였죠. 브리핑 시간에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애플의 이 삼성을 향한 판매 금지 요청이 기각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또 기사가 떴습니다. 애플이 다시 또 항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네요. 그렇군요. 아니, 최근에 삼성과 애플 소속 모두 특허와 관련된 이슈인 만큼 특허에 정말 목매는 모습이 강한 것 같은데 치열하죠. 왜 이렇게 특허에 목을 매는 건가요? 네, 뭐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잘 키운 특허 하나 열하나 안 부럽다. 해야 되나요? 네. 그토록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애플과 구글이 화해 무드가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과 애플 소송에 또 영향이 미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디자인을 제외한 대부분이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소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애플은 이 프로그램 제공자였던 구글을 소송의 대상자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트 회장도 애플이 구글이 아닌 구글 파트너만을 소송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렇게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또 말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애플이 미국 기업을 소송의 상대로 삼았을 경우에 이 승소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할 뿐더러 자칫 이 혁신을 방해하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의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
뭐 이런 네. 이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이 특허 때문에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또 소송전을 벌이기도 하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구도인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사실 이 특허 전쟁이 기업의 흥망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석 이 카메라 시대를 열었던 폴라로이드와 코닥은 거의 10년 동안 특허 전쟁을 펼쳐 오다가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점차 내리막길을 이렇게 도태되고 말았죠. 네. 물론 두 기업의 사례를 이 삼성전자와 애플 같은 거대한 공룡 기업에 비교를 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들 사례를 봤을 때 특허 소송을 했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장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망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장 변화에는 결국 이 기본적으로 제품력이 갖춰져 있는 데다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센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특허 때문에 소송을 하고 특허 때문에 의기투합도 하고 이 현재 IT 산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 현상들이 네. 아마 새로운 산업으로 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IT 생태계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또 위험 요인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성공 여부를 달리할 것 같습니다. 자, IT 브리핑 양기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